운동하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. 진짜 떡볶이 로제 좋아하면 싫어할 수가 없는 맛. 진짜 강추. 딱 두고 이렇게 올려가지고. 요즘 관리한다고 저녁 먹기 전에는 요 타전자피를 챙겨 먹고 있어요. 요건 이제 보통 1일 2회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되고요. 이렇게 한 포씩 낱개 포장되어 있어요. 이걸 가볍게 뜯고 물에 이렇게 위치 차전자피의 경우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매운맛이어서 크게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면은 입자도 굉장히 고운 편이어서 목넘김도 괜찮아요. 보면은 물에 녹아가지고 가루들이 40배가 부푼다고 합니다. 이 차전자피의 경우는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를 해줘야 되고 체내에서 수분을 만나 40배 이상 팽창해가지고 장 운동도 활발하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즘 운동하는 저에게는 꼭 필요한 친구 중에 하나예요. 생각보다 맛있어서 다음에는 또 따로 구매해서 먹을 것 같아요. 식단이나 영양적으로 사실 식이섬유가 챙기기 정말 어려운데 차전자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약간 젤리처럼 부푸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한번 먹을 때마다 한 포씩 하루에 2회 챙겨 먹고 있습니다. 이렇게 낱개 포장되어 있어서 집에서도 잘 챙겨 먹지만 밖에서도 먹기가 굉장히 수월하다. 작업실 와서도 해먹지 않고 하루에 두 포씩 챙겨 먹고 있다. 텀블러랑 챙겨서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다. 이만 식이섬유 챙기기 끝.